Exercise 4. The house behind him, standing up gray, was a far more terrible thing than it had been when they faced it. By common consent, they hurried a little as they walked fast along among the dead leaves. The wind, too, was at their back now and flung fluttering things about their legs and against their ears. They were afraid to look round, and yet afraid to go on without glancing behind them. Halfway down the drive, too, they heard a rustling among the trees, a louder rustling than that caused by the wind. Brian stopped still, and Comthop wondered why his heart kept jumping up into his throat and nearly choking him. Then,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 came a little figure all in white, a figure smaller even than Comthop, but very terrible coming in that fashion, and in that hour, and in that place. Exercise 4 해석합니다. 그들 뒤에 있는 집은 회색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동사는 여기네요.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던 것보다 그들이 그것을 마주했을 때. By common consent 단어에 나와 있죠. 합의하에 그들은 빨리, 약간 빨리 서둘렀습니다. 빨리 걸으면서 나뭇잎 사이를 따라서. 바람이 또한 그들의 뒤로 지금 불고 있고요. 그리고 플렁 밑에 각주로 나왔습니다. falling의 과거형. 내던져졌습니다. 펄럭거리는 것들이 그들의 다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귀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게. and yet 앞에 and 무시하시고요. 그러나 하세요. 그러나 또한 무서웠습니다. 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것이. 그 드라이브의 절반쯤 왔을 때 또한 그들은 들었습니다. 뭐를요? 나무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요. 근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또 뭐냐면 더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래요. 뭐보다 그 바람에 의해서 나는 소리보다. 브라이언은 가만히 멈추었고 그리고 컴썸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의 가슴이 계속 점프업을 하는지 목구멍까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장이 뛴다는 얘기 같죠. 그리고 거의 질식을 할 것 같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어떤 그림자들 사이에서부터 작은 물체가 나왔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물체는 더 작았습니다. 심지어 뭐보다? 컴썸보다. 하지만 매우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나타나서. 자, 일단 문법을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첫 번째 문장 봐야 되죠. 중간에 콤마 콤마 삽입. 주어는 the house. 다 이 the house를 behind them이라든가 standing up gray라든가 다 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사 was. 그러면 이 복잡한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뼈대만 해석해 봅시다. 그 집은 terrible thing이었어요. 무서운 거였대. 그럼 집이 좀 약간 흉측하고 무섭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무서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빨리 일단 서둘렀습니다. 내용만 일단 흐름을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좀 복잡합니다. 일단 주어는 the wind. 그 다음에 동사 was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flung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등 뒤에서 있었고 그리고 뭔가 펄럭거리는 것들을 막 이렇게 내던졌다. 그러니까 바람에 뭐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 나왔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무섭지. 뒤를 돌아보면 무섭지.
그러나 또안 돌아봐도 무섭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주어는 데이 같고요. 헐드가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도 복잡한데 일단 뼈대를 볼게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뭐를요? A rustling 하는 거를. 그럼 그 rustling이 뭐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근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나무 사이에서 났다고요. 그리고 또더큰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두명 나왔어요. 브라이언하고 컴텀이라는 사람하고 두 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 컴텀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의 심장이, 자기 심장이죠. keep ing. 그리고 병렬로 choking. 왜 계속 심장이, 이렇게 막 목구멍까지 점프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계속 내가 이렇게 막 질식하려는 것처럼 두려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상황이 지금 엄청 무섭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다음 여기도요, 아까 했는데, a little figure all in white. 다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뭔가 작은 물체,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여기, came. 그런데 그럼 여기,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한 거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다고요? 나무의 그림자의 중간에서부터. 무섭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의 사이즈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우 무서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 that fashion. 이 fashion은 어떤 형태로,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도 병렬이죠?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기 coming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누구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 a figure. 그런 물체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나타났는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긴장되고요. 그 다음에 공포스럽습니다. 얘는 도치도 많고 문장을 좀 되게 복잡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주어 동사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